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만남이에요. 영광입니다. 제가 영광입니다. 가식적이야. 오늘 또 저희가 김포에 이렇게 날 좋은 날, 이렇게 쨍쨍 해가 뜨는 날 이렇게 김포에 왔는데 저는 살짝 그런 뭔가 굉장히 자연의 향기가 물씬 나더라고요. 뭔가 네. 진짜 코를 찌르는 네. 이 향기. 여기 저희를 왜 불렀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 오늘 왜 오라 그런 거예요? 여기서는 아는 거였군요. 찐 자연의 스멜이었군요. 누군가 저희한테 다가오려고 하시는데 이리 와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영어로 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말도 조금씩 할 수 있어요.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여기에서 오늘 여기 뭔가 여기 들어와서 송아지 녹음도 주고 염소 밥도 주고 네. 여기 우유도 짜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우유 주는 거? 네, 송아지 우유 먼저 줄 수 있어요. 오, 네, 송아지. 기분 가요? 나한테 물어보는 거였지? 너가 먹고 가져라. 송아지, 송아지, 어느 송아지. 나온다. 그래서 송아지들이 여기 우유에 빠졌으니까 만져도 돼요. 송아지들이 안 물어요. 만져도 돼요. 맞아요. 송아지를 씹어먹는 게 괜찮은 건가요? 네, 근데 내 손은 우유가 아닌데 어떡하지? 한 마리만 줘요? 걔네는 어떻게? 그래서 다른 데도 줄 수 있어요. 딱 같이 놀라니까 잘 먹어. 와, 이거 먹는 소리가 쫄쫄쫄쫄해. 어이, 왜? 가장의 무게가 생겼을 거야. 근데 얘네들 먹는 우유가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런 우유예요? 아, 네, 얘네들 엄마 쌈 우유자고 가르쳐.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어요, 애기들? 하루에 얘는 두 번 먹어요. 아침, 저녁 두 번 먹어요. 네. 우유가 우유 주는 게 이제 거의 싸움! 거의 힘 싸움이야. 안 돼. 일로 와, 이거. 편하게 먹어, 일로 와. 다 먹었어요, 이제. 끝! 여기 금방 먹네요. 다 줬어. 와. 송아지는 우유 투다까지는 계속 먹어야 돼요. 일반적으로 송아지라고 하면은 몇 개월까지가 송아지예요? 이게 두 개월까지. 2달 정도까지 송아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소. 차례. 이 소고기 줄 때는 여기 파가지 있어요. 여기 파가지에서 조금씩 네. 손잡이로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어서 네. 이렇게 주면 돼요. 꽉 잡고 있으시는. 이렇게 주면 다 잘 먹어요. 어머. 욕심쟁이 어머. 굉장히 개걸스럽게 드시네요. 생각이 더 많다. 얘는 뭐, 지원이 오빠 어디 갔어? 지원 오빠! 지원이 오빠! 지원 오빠! 아, 어디 가셨어요? 정말 이 남자 눈을 뗄 수가 없네, 진짜. 오늘은 저희랑 짝꿍이란 말이에요. 만져도 돼요. 춤을 주면 안 돼, 춤을. 지원이 오빠 우리 옆에 있어요. 네, 눈길 닿는 곳에 있으시라고요? 네, 만두째, 네, 만두 이제 닫았어요, 그래서. 혹시 저 오늘 알바하러 온 건가요? 체험하러 온 게 아니라? 말먹이 여기 있어요? 네. 뭐, 평소에 뭐 재밌었던 일 없으세요? 우유 짜드는 거 제일 재밌었어요. 우유 짤 때? 우유 짜드는 거. 근데 막 우유 짜다가 네. 뒷발로 막 맞거나 이런 거 없어요? 그런 건 없어요. 한 번은 오줌 쌌어요, 아주머니. 아, 젖을 짜는데 오줌을 싸요? 네. 싸요. 네. 이렇게 주면 돼요. 이렇게 잡고 있어서 여기서 꽉 잡고 있어서 이렇게 주면 돼요. 이렇게 굳어서 잘 먹어요. 선생님 말투 너무 다정해요. 아니요. 한국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? 아니요.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배우면 이렇게 다정할 수 있어요. 아니 없어요. 자기야 밥 먹자. 뭐야? 냠냠 싸우지 마. 이제 피자 만들러 가볼까요? 피자요? 네. 그게 대결인가요? 근데 언니 진짜 죄송해요. 저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. 저 등급이거든요. 저 막말해도 돼요 여기? 떨지 마시고요. 일단 가보시죠.